전 생애를 연극에 다 바치고 우리 곁을 떠나신 이명문 선생님이십니다. 한국 연극계의 최고 어른과 인연은 60년이 넘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이유는 마음껏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연극을 편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추모의 말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처음 여자를 선물해 주신 이명훈 선생님, 위기의 여자였습니다. 주인공 모니카가 44살, 그때 제 나이도 바로 44살. 그리고 다시 50살에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해 나를 만났습니다. 위기의 여자와는 달리 이 작품은 처음부터 배우 박정자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기뻤습니다. 선생님은 늘 괴롭다고 하셨어요. 아프다고 하셨어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선생님은 극장 폭발시키고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고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하나도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 선생님이 늘 말씀해 주신 좋은 연극을 하자. 좋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좋은 연극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선생님, 화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화가들하고 열심히 생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좋은 연극을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매일 정말 죽을까 살까 이런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어느 말씀이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선림에 갔더니 대본을 하나 주시면서 연극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연극 못해요 선생님 그랬더니 배우가 연극하는데 뭐가 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연극배우는 연극해야지. 손수기가 연극배우지 뭐야. 그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연극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고 제 2의 연극 인생을 살게 됐고 오늘까지 배우로 살게 되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저쪽 세상에서 한바탕 구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저희도 곧 갑니다. 가면은 그쪽 동네에서 한바탕 크게 또 한번 놀아보고 그냥 그 동안에 건강하시고 거기서는 그냥 짜내시지 말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이 사랑했던 제자 손숙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봤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 가면 산집이 넘나든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득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장사익 선생님 고맙습니다.